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지난 영상 시간에 영주권과 시민권을 비교하는 영상들을 보시고 여러분의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그 내용 중에서 언급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달라는 말씀들이 계셔서 오늘은 복수국적자에 대한 정보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수국적자란 이중국적자라는 말보다는 복수국적자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외국인이라는 건 미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해서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가지실 수 있는 게 복수국적이라는 유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복수국적자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혼인귀화자, 그러니까 혼인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들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 인재로서 귀화를 한 사람. 세 번째로 해외 입양을 하신 분으로서 국적 회복에 대한 허가를 받으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관계가 되실 수 있는 65세 이상의 영주 귀국하는 동포이심이 해당이 됩니다. 이 네 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복수국적자, 대한민국의 국적과 또한 미국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실 수 있는 경우이죠. 1998년에 국적선택제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었었던 여자, 그리고 군복무를 마친 남자인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친 남자가 2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나서 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이 허용이 됩니다. 이 내용은 2011년도에 법이 다시 개정이 됐죠. 그런데 원정 출산자나 대한민국 국적을 적극적으로 이탈한 사람은 불가능한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형평성 차원에서 구법 당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 외국 국적을 포기했던 사람이 5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다시 취득한 경우, 그렇다 그러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해서 복수 국적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들이죠. 사실은 저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시리라고 판단을 하긴 합니다만 지금 제가 드리는 모든 내용에 대한 부분은 대한민국 주미 대사관,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미국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미국 시민권이 된 사람들인 경우,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그중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에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어서 복수국적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천적 복수국적자 대상자에도 원정 출산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지만 대한민국 국적이 가능하며,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면서 복수국적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복수국적자 남성들은 헌법과 병역법에 의해서 18세가 되는 해에, 그 18세가 되는 그 연도죠.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 의무에 법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천적 복수국적자,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에 남자인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해에 3월 말까지 거주지 제외 공간, 그러니까 영사관이죠. 제외 공간을 통해서 내가 대한민국의 병역을 의무 행사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은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적 이탈 신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 국적 이탈이 제한이 되고요. 병역을 중간에 마치지 않거나 제2국민역 포함을 해서 병역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37세까지 국적 이탈 제한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가 영주할 목적이 없이 체류한 경우 학생비자라든지 주재원비자라든지 그런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복수국적자가 되는데 그런 아이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남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서부터는 복수국적 취득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민권 증서, 시민권을 원본을 가지시고 한국에 입국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 출입국 관리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목동이나 수원이나 여러 군데가 있죠. 근데 많이 하신 분들에 의하면 목동이 굉장히 기다림이 많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국적 상실 신고 후에 거소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소증을 신청하시는 이유는 3개월 이후까지 거주를 하셔야 될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3개월까지 거주하시는 것은 보통적으로는 이제 비자를 받으시지 않아도 3개월은 무비자로 거주를 하실 수 있지만 3개월 이상으로 거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소증을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국적 회복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신 다음에 허가 통지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간이 보통 7개월에서 8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좀 많이 걸리죠. 다섯 번째로는 국적 회복 허가 통지서를 받은 후에 7개월에서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7개월에서 8개월이 걸리는데 이 7개월에서 8개월이 끝난 후에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국적 회복 처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게 된다면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한국 국적을 가지시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7개월, 8개월, 길게는 이제 뭐 9개월까지 정도 걸리신다고 잡으시면 되고요. 9개월 정도가 끝나시게 되면 가까운 동사무소나 한국 내에 구청에 가셔가지고 주민등록증과 구청에서는 이제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여권을 신청하시면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권을 받으시게 되면 이제 미국을 이제 가족이 미국에 가족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미국에 왔다 갔다 하셔야 될 분들이 계셨을 때 내가 여권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 미국 여권도 가지고 계실 거고 한국 여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 여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출국과 입국을 하실 때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실 때는 여권을 두 개를 가지고 계셔야지만 되고요. 한국 출국 시에 한국에서 나오실 때나 한국을 들어가실 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미국을 나오실 때나 미국을 들어가실 때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모든 복수 국적을 획득하시기 위해서 서류를 처리하시는 부분은 영사관에서는 하실 수가 없고요. 한국 내 주소지 관할 목동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한국에도 요즘에는 예약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을 하셔서 그 날짜를 가지시고 방문하셔야 됩니다. 총영사관에서 하는 일은 국적 회복 신청 절차 전에 해야지만 되는 국적 상실 신고하고 비자 신청 F4라 그러죠. 대한민국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F4에 대한 비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국적에 대한 전반적인 내 프로세싱 다큐멘테이션에 대한 부분은 영사관에서 하실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한국에 3개월 이상 체류를 하시게 되면 의료보험은 의료보험공단에 연락을 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 기준에 지역 평균 건강보험 기준금으로 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복수국적법에 있어서의 병역법은 남성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 있어서 복수국적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내용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대한민국 정부와 미 대사관에서 나와 있는 모든 법 규정 하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좋으셨으면 이쪽 밑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좋고요. 또 이쪽 밑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